자, 이번 시간에는 네 줄로 이루어진 C 코드와 붙임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네 줄로 이루어진 C 코드. 교재에도 뭐 사진하고 코드표 악보가 잘 나와 있죠. 자, 2번 손가락으로 4번 선두 번째 프렛 미. 그다음에 3번 선 개방음 솔. 1번 손가락으로 2번 선첫 번째 프렛 도. 1번 선 개방음 미. 그래서 아래 음부터 미, 솔, 도, 미. 자, 이게 네 줄로 이루어진 C 코드입니다. 자, 그다음 붙임줄 한번 볼까요? 자, 두 개의 음표를 이어놓은 선이 있죠. 이걸 이제 붙임줄이라고 합니다. 자, 예제 부분을 보면 오음표와 다음 마디에 사분음표가 붙임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음표는 네 박자이고 사분음표는 한 박자이니까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다섯 박자가 되겠죠. 자, 이거를 박자를 세실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시면 안 돼요. 마디가 넘어가면 다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세야지 제대로 박자를 센게 되겠습니다. 자, 성자들의 행진을 보시면 이런 형식의 악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1번 파트 세 번째 줄 보시면 좀 화면에 답보가 나오죠. 레, 도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박자를 세실 때 레가 하나고 도가 둘, 셋, 넷, 다음 마디 도까지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나온 예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가 다섯 박자가 나오고 솔, 시, 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솔, 시, 도는 둘, 셋, 넷이 되겠죠. 다시 그냥 박자만 세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박을 세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레하고 도 나오는 부분도 뒷부분까지 한번 박자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박을 잘 세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마디 안에서 하나로 시작해서 넷으로 끝내고 되는 겁니다. 붙임줄이 있더라도 마디가 넘어가면 다시 하나부터 박을 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 이제 처음 나온 화음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맨 아랫줄 첫 번째 마디를 보시면 처음에 나온 화음은 오늘 배운 C 코드죠. 미솔 도미. 다음에 지금 화면에도 악보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화음이 레라 레입니다. 레. 자, 이 레라레를 손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코드가 잘안 눌러져요. 화음이 잘안 눌러지니까 손가락을 살짝 기울여서 그 머리 쪽 방향으로 살짝 기울이면 코드를 좀더 정확하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화음을.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자들의 행진도 못 갖춘 말이기 때문에 한 박자가 부족하죠. 한 박자가 부족한 못 갖춘 마디니까 하나를 쉬고 둘부터 연주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박자밖에 없는 못 갖춘 마디는 한 마디 정도 더 추가로 예비박을 세는 게 좋다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연주를 시작하면 되겠죠.
자, 2번 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번 파트 연주자가 둘, 셋, 넷, 하나까지 연주하고 있으면 그거를 연주 들으면서 박자를 세고 있다가 2번 파트도 두 번째 마디에 둘부터 연주가 들어가면 되겠죠. 2번 파트 연주 상황만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 위를 터치하시면 1번 파트 연주와 2번 파트 연주를 각각 따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합주로 하고 있는 연주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자 연습을 해보시고 또 모범 연주에 맞춰서 합주를 하는 연습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